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염원과 희망을 그리는 노경화 작가입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 캐릭터들을 주로 유화와 그리고 드로잉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작품의 제목을 보니까 다정함에 대한 디오라마, 이런 다정하고 따뜻함을 나타내는 주제가 돋보여요. 이런 다정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작가님이 다루시는 주제의 특성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뭐 잔혹하다든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계속 그려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춤을 춘다든지 어떤 다 마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좀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의미가 없어 보이는 행동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캔버스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모여서 굉장히 거대한 힘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들의 어떤 다정함이라든지 그런 것도 각각의 캔버스에서 보여지고 그게 전체가 모여서 굉장히 큰 힘을 불러일으키면서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불러오는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정함이라는 것은 저는 세상을 유지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사실상 다정함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다정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세계를 유지하는 그런 힘,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SNS를 보니까요, 긴 이제 드로잉 작품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각각의 드로잉 작품에 있는 장면이 하나로 이렇게 완성돼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보이게 됐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원래 좀 길다란 드로잉이나 아니면 굉장히 크기가 큰 드로잉을 또 즐겨 하는 편인데요. 그 드로잉들을 보시면 각각 다 따로 다른 이야기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굉장히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서사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그런 구조를 항상 취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도 굉장히 전 세계에서 모두가 그런 식으로 다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다 따로따로 뭐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로 통틀어 봤을 때 그리고 또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봤을 때에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캔버스 같은 경우에도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모아놓았을 때에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점이 또 제가 지금 작업 속에서 표현하는 것과 우리 실제 세계의 방식들의 어떤 공통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작품 안에 여러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작가님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작가님이 애정을 담고 있는 캐릭터나 일화가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 작품에는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두 캐릭터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캐릭터는 베일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상을 바꾸려는 일을 하다 보면은 초반에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캐릭터들을 보호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익명성을 베일을 씌워주면서 준 거죠. 그 베일을 쓴 캐릭터들이 마술적인 행위들도 하고, 기원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베일을 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또 의상이 노란색 옷을 입고, 그리고 비닐로 된 노끈으로 된 치마를 입고 마술적인 행위를 하거든요. 근데 이 복장 같은 경우는 아마 유치원 다니고 그럴 때 캠프파이어를 하거나 하면은 그 유치원생들이 다 노란색 그 옷을 입고, 비닐 노끈으로 된 치마 입고 막 촛불 들고 뭔가 막 소원도 빌고 그랬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캐릭터들이 마술적인 행위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릭터는 만들어졌고, 또두 번째 캐릭터는 비둘기 모자를 쓴 사람이에요. 이 비둘기 모자를 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업실까지 올때한 25분 정도 걸어오거든요. 길가에 굉장히 비둘기가 많아요. 그날따라 이 비둘기들이 하는 행동들이 기묘해 보이는 거예요. 원래 비둘기들은 따로따로 이렇게 굉장히 규칙 없이 움직인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날은 너무 이상하게 비둘기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무슨 군대인 것처럼 막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진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작업실까지 오면서 온갖 상상을 한 거죠. 혹시 이 비둘기들이 자기들이 너무 박해를 받다 보니까 반란을 지금 꾀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좀 웃기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실에 도착을 했고, 비둘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뭔가 비둘기 모자를 쓰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서 조금 더 우리와 친근한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어요. 작가님 작품의 색감을 보니까 굉장히 다채롭고요. 또 강렬한 보색의 조화가 눈에 띄어요. 이처럼 색을 정하실 때 어떻게 구성하시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네요. 제가 뭐 계획을 세워서 뭐 작품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도 그때그때 필요한 색깔들을 골라서 쓰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선호하는 색상 군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느낌의 노란색 계열들. 노란색 같은 경우는 좀 온기나 다정한 빛? 그런 거랑 좀 연관이 굉장히 깊다 보니까 자주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청록색 계열이나 아니면 산호색 계열 같은 경우도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이어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때그때 그때 퍼즐을 맞추듯이 이렇게 색을 정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사소하긴 한데 저의 취향이기도 하고, 아니면 일종의 색상 맞추기 게임, 퍼즐 게임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작가님이 추구하시는 주제와 관련해서요, 관람자에게 어떤 역할로 다가가고 싶으실까요? 아무래도 이 그림이라는 건 시각 예술이다 보니까 저의 조형 언어와 그리고 관람자의 조형 언어가 만나는 장이잖아요. 물론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늘 있지만 보는 사람마다 다양한 관점으로 작품을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의 작품을 보고 희망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재미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과거를 회상하는 어떤 장치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좀 저의 작품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사유의 장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 브리즈 아트페어에서 프라이즈 수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아가서 하고 싶은 전시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또 앞으로 예정된 작업이 있다면 그 작업의 주제는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염원과 희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어떤 전시에서는 제가 그리고 있는 새로운 세계, 그리고 모든 사람의 어떤 염원과 그리고 희망, 그런 게다 이루어진 세상인 것처럼 약간 박물관 스타일로 그렇게 전시를 한번 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마음 한켠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모든 이들의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염원이라든지 희망에 대한 작업을 계속 하게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염원도 있고 그만큼의 어떤 기원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더욱 훌륭한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